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평소보다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백중사리 기간이어서 매우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가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큰 규모의 구름 덩어리가 포착됩니다. 열대저압부에서 세력이 강화돼 9호 태풍으로 성장한 종다리입니다. 태풍의 중심에서는 초속 17m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고 강풍 반경의 경우 240km로 소형급 크기입니다. 태풍은 북쪽으로 직진하면서 20일 오후에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난 뒤 서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후 해안가를 따라 올라가다가 수요일 새벽쯤 서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인 겁니다. 특히 이번 주는 밀물과 썰물에 따른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여기에 태풍이나 저기압이 통과할 때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기상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해안가 인근에서는 너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달의 인력에 강해지는 백중사리 기간입니다. 조호가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기압 또한 통과를 하면서 기상조가 더해져서 저지대 침수의 가능성이 높겠으니 이에 대비하여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도 불겠다며 항공이나 선박교통 이용객들의 경우 사전에 운항 정보를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